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도내 협동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까지 각종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조합은 모두 111개였습니다. 하지만 남원 운봉농협의 후보 2명이 위법행위 등으로 모두 사퇴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돼 최종 110개 조합이 선거를 치릅니다. 농축협이 93개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이 13개, 수협이 4개입니다. 조합장 후보는 모두 250명으로 경쟁률은 2.2:1입니다. 22개 조합은 한 명의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선거일에 나머지 88개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하루 남겨두고도 두 명의 조합장 후보가 위법행위로 고발되는 등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신고 제보 1390번으로.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해 공직선거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니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돼 있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도내 유권자는 20만 명 정도로 개표 시작 이후 서너 시간 뒤에는 대부분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이후로 작은 조합의 경우 1시간 이내에 개표가 끝날 것이고 많이 걸려도 9시 이내에는 당선자들의 윤곽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금품 기부나 허위 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는 39건으로 4년 전 2회 선거 당시 38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